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은 홍로밭에 제가 아침에 들러봤습니다. 내년도가 이 대목이 9월 10일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홍로는 아마 이 자홍, 초홍 뭐 이런 조숙계 홍로는 8월 20일 전에, 8월 한 15일경 전후에, 일반 홍로는 8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처음 출하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이 착색이 문제가 되고 또한 대목사가다 보니까 알도 굵어야 됩니다. 알을 굵게 하기 위해 가지고 홍로 품종에 시비를 많이 하신 분 계신데, 금년도 여러분들이 수확 후에 이 홍로에다가 시비하시고 비료나 특히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질소가 많이 함유된 그런 비료를 시비하시게 되면은 내년도 착색에 큰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량 원소를 많이 주도록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 나무는 상당히 수관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상단부를 다 제거하게 되겠죠. 뿌리에 있는 양분은 100의 수치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부에 가지를 솎아내기 때문에 TR율이 맞지 않습니다. 뿌리는 100, 지상부는 30% 솎아냈기 때문에 70이 됩니다. 따라서 도장지가 발생되고 착과된 열매의 질소 성분 이런 것들이 양분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착색이 불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함부로 이 비료나 이런 것들을 과시비해서는 특히 모든 품종이 동일하겠습니다만 특히 내내 대목사가 대표 사과인 홍로 품종은 과시비했을 경우에 정말로 난처한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착색 발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홍로 품종, 다른 품종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시비는 절대 금물이다. 특히 홍로는 대목사가다 보니까 누가 내년에 알을 굵게 하면서 또한 착색도 잘 발현되게끔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 비료를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그럼도 수세 약한 나무, 그리고 특정된 나무에만 개체적으로 시비를 하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수확 후에 홍로는 비료 퇴비는 금지한다. 또한 미량 원소만 시비하신다. 그 다음 내년 4월에 미량 원소를 한 번 더 시비하시고 그 다음에 5월 말쯤 돼가지고 황산가리 또는 인산가리 제품을 토양에 시비하시면 상당히 착색 발현에 더 유리합니다. 대목이 빠르기 때문에. 그럼 알은 어떻게 우리가 굵힐 수 있느냐, 과는 어떻게 비대시키느냐, 그거는 우리가 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지 양분을 남긴 가지와 꽃으로 집중화시켜야 됩니다. 홍도 품종은 비료 그름을 시비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알뜰하게 여러분들이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나무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완전히 실생화돼가지고 한 10년 차에 접어드는 나무인데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던 저 가지, 그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 가지, 그 상당부의 복잡한 부분은 완전히 솎아내버려야 됩니다. 솎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전정은 여러분들이 복잡하다, 굵다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이 결과지군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하셔야 됩니다. 홍로는 이 가지인데 이 가지에 꽃이 다 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아주 특별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액화가 다 핍니다. 다 꽃입니다. 이런 꽃을 많이 피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쏠려버리죠. 소비되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액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양의 뿌리 양분들이 엉뚱한 데 많이 소비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따기 위해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액화를 따낼 수밖에 없는 이 품종이 홍로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알뜰하게 전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꽃이 다 피죠. 지금 제가 보니까 좋은 꽃이 아닙니다. 아주 꽃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약한 꽃에는 여러분들 착화시켜도 좋은 열매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기부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가지 방향은 좋지만은 여기에 올바른 꽃이 없습니다. 좋은 꽃이 없다면 남겨야 되지만 이와 같은 쓸데없는 곳은 제거하시고 여기도 보시면은 요놈이 이제 꽃이 되고 이거는 도장지죠. 이런 것들 여기도 보면은 좋은 꽃이 못 됩니다. 보십시오. 꽃은 100% 피게 되어 있는데 홍로기 때문에 이런 걸 제거하시고 여기도 꽃이 피죠. 예. 제거하셔가지고 쓸데없는 곳을 미리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꽃만 남겨두셔야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또 쓸데없는 흡입될 양분을 조기 제거함으로 해서 내가 남긴 꽃 쪽으로 열매가 양분이 집중 이동돼서 세포수가 많아지고 종래에는 알이 더 잘 굵어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가지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래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뭐 그나마 좋은 게 이 꽃입니다. 가지가 상당히 길게 뻗었는데 제가 봐서는 딱 대략 40cm가 됩니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다 밀어냈죠. 예, 상당히 불량한 꽃입니다.
지금 이 가지는 그나마 쓸 수 있는 꽃이 요거 하나 있는데 요것도 빈약합니다. 그나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 꽃은 꽃이 피지만은 쓸데없는 꽃이기 때문에 색깔도 잘 나지 않고 알이 작습니다. 꽃눈이 커야 굵은데 여기도 보면은 요것 꽃이 왔는데 제가 봐서는 마음에 드는 꽃은 아닙니다. 요것도 조금 밀어냈습니다. 요 밀어내는 것들이 썩 열매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중에 여기도 보면은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이런 꽃이 나쁜 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양분을 집중하게 되고 이런 것도 다 따셔야 됩니다. 따가지고 올바른 꽃만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그래서 과비대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겨울 전쟁을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다 내시고 먼저 꽃이 많이 피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착과 부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꽃이 상당히 좋구나, 여기 햇빛이 잘 들어오는구나,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쓸데없는 꽃은 다 제거함으로써 남긴 꽃 쪽으로 열매가 양분이, 뿌리의 양분이 집중돼서 초기 세포수를 늘려준다. 그것이 우리가 알 굵히고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워서 못 따고 이러면은 적과할 때 적과품도 많이 들어가고, 남자분들이 전쟁하실 때 그런 특히 홍로는 여러분들이 대목이 빠를 때는 그러한 뿌리의 저장 양분을 누가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것이냐, 그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꽃만 남긴다. 그래서 액화, 그 다음에 뭐 2차 신장했는 그런 눈, 이런 것들은 대지를 먼저 딱 솎아내시고 한 바퀴 딱 도시면서 가위가지고 알뜰하게 전정을 쓸데없는 것을 제거함으로 해서 뿌리의 저장 양분을 극대화시킨다. 남긴 꽃으로 집중화시킨다. 그래서 알을 굵힐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료, 그러면 올레 같은 경우는 하시지 않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뭐 10월 초 경이 또는 9월 말 이후가 대목이라면은 훨씬 덜합니다만, 내에는 대목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누가 초기에 굵고 색깔이 잘난 걸 뽑아낼 것이냐, 이것들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양분 관리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제가 홍도 전쟁에 대해서 요약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량원소 10일 꼭 하셔야 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가지를 드러내므로 해서 TRU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뿌리의 양분은 그대로 있고 지상분을 솎아냈기 때문에 도장지가 발생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를 드러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나무에 비료, 거름을 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꽃이 많이 핀다 그래서 거름 양을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최근 제가 소문 듣기로는 질소, 복합 비료를 뭐 가수원에 시비하거나 효소를 뭐 토양에 시비하거나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소가 상당히 과원 내에 많습니다. 국내에. 국내 가수원에는 질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질소 양을 대폭 여러분들이 줄이셔야 맑고 당도 높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또 최근 옆면 시비에 있어가지고 물 500리터 기준 요소를 한 포, 즉 20kg, 적게는 10kg를 위해가지고 옆면 시비 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3말 물 500리터에 요소 20kg 해가지고 가수원에 연민시비를 하셨습니다. 그 하늘로 날아갑니까? 물론 일부 휘발되는 것도 있죠. 토양에 잘 녹아서 스며들고 뿌리가 흡수하게 되죠. 또는 토양에 잔존하게 되죠. 언제든 지간에 때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늦가을 또는 봄에 그걸 흡수하게 됩니다. 가을이 납니까? 안 납니다. 치명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요소 연민시비 양분이 부족하다, 양분이 용탈돼가지고 수세가 많이 약화됐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만, 예를 들면 미량원소 비료, 인민시비용, 그런 것들은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또는 거기에다가 요소 1kg 내지 3kg만 살짝 가감하셔가지고 인민시비를 하지, 23마리에 요소 20kg를 인민시비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관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리도 토양 시비하시고 지금 미량원소 시비하셔가지고 당도 놓고 한국 전체의 사과산업, 사과농업이 품질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자꾸 질이 떨어지면 안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상당히 품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다가 월등히 더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따라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은 홍로, 금년도 홍로 10kg 기준 에버리지 평균
수치 단가가 12만 4천 원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후지 가수원, 즉 10kg 기준 후지, 일반 후지 8만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그분들 가수원에 가보면은 나무의 생장을 잘 컨트롤 하고 또 대목을 기준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한 꽃눈만 딱 남깁니다. 양분 관리를 잘 하시고 내 밭에 돌아가는 나무의 이 사이즈 컨트롤을 잘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보면은 미랑 원소는 반드시 시비를 하십니다. 비료 그러면 아주 아끼시고 미랑 원소는 적극 시비하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수원의 어떤 그 입지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더 맑게 날 수도 있고 맛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국내에 환경 조건이 그렇게 좋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조건이 불리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가수원 영농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다니면서 관찰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자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랑원소는 항상 머릿속에 각인을 해놓으시고 또한 이 홍도는 꽃이 많이 피는 풍산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비료, 거름 이런 것들을 과시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저 과제를 솎아내는 그 자체가 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TRU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상부는 70, 지하부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뿌리 30%가 지상부로 더 이동해서 각각의 가지와 도장지 발생에 사용이 됩니다. 대목이 바르다 보니까 제가 비료를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굵히느냐, 결과적으로 소금 전정 위주로 하시고 많은 길과지 중에서 정화, 단과지, 중과지 또는 장과지, 홍도는 장과지 끝도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5cm, 10cm, 15, 20, 25, 30까지의 끝에 달리는 그 꽃눈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것들을 내가 달자리만 가급적 남기셔야 됩니다. 또 내년에도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또는 2021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는 5월 중하순에 금년도는 6월 달에 준두로 변상, 노랗게 열매가 탈락되는 현상이 왔습니다. 내년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상 이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 화총에 5개 꽃이 피는데 1번만 놔두고 2, 3, 4, 5번을 미리 제거한다. 물론 그것도 열매를 확실히 굵어집니다. 하지만 그 준두로 변상 때문에 또는 그런 낙과 현상 때문에 앞으로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몇 번 권장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하다 보니까 1번 결실이 안 되어버리면 열매가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화총 그대로 당겨두시면 됩니다. 이 꽃 하나에, 오늘 꽃이 참 이쁘네요. 요런 꽃 하나에 5개의 꽃이 피고 5개 열매가 착화되죠. 정상적으로 주로 5개 되는데 거기에는 1, 2, 3, 4, 5번은 결실이 최종 완료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런 꽃눈만, 내가 달자리 요런 꽃눈만 여러분들이 딱딱딱 놔두면 그 나무 수세에 맞게끔 딱 남겨두시면은 알도 상당히 굵어지고 또 미랑원소 시비하시고 햇빛 잘 들게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열매를 획득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홍도 이렇게 달려있네. 이 까치가 바로 놔두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깔이 안 나가지고 놔둔 것 같은데요. 홍로네요. 손이 쑥쑥 들어가네. 예. 예, 가위가 있어가지고 이게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예. 가 물이 나, 아유 떨어지네. 제가 안 만져도 떨어지겠습니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양분 관리, 뿌리의 양분을 누가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알이 더 굵어지고 또 미랑원소 시비를 통해서 또 전정을 통해서 좋은 착색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제가 대목이 원치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겨울 전정 때 내년 대목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관리가 미흡한데서 아무리 뭘 해도 그때는 때가 늦었다. 또 내년도는 이 사과 따시면은 작은 열매, 알 굵기가 작은 거는 빨리 따가출하시고 본격적인 대목, 그게 이제 적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긴 열매가 훨씬 더 굵어지고 그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겨울 전쟁 때 아마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홍로가 참 문제죠, 이게. 가을에 또 열매가 맺혔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면 지금 시비를 막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나왔습니다. 자꾸 저도, 그때그때 생각이 날 때, 현장에 들러가지고, 또 지나가다가 이런 말씀을 드린 입장입니다. 대부분, 아이고, 아차 싶어서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면은, 제가 현장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그 제 방송을 통해서 내내, 홍로농사가, 우리 회원들은 상당히 물고기 우수하게,
잘 수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사콜라 밴드의 회원들이 현재 1350명 내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오늘 마지막으로 사콜라 밴드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방송부터는 사콜라 밴드 가입 관련돼 가지고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그런 회원들께서는 제가 이달 하순 또는 12월 중순쯤 돼 가지고 시간을 내서 휴일날 또는 저녁 무렵 돼 가지고 별도로 가원 현황 파악 차원에서 제가 직접 전화 연락을 드린다, 이렇게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콜라 방송을 적극적으로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도밭에서 사콜라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